예,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개성입니다. 이시의 보봉 광요 주성신은 성불 일력하사 보관 일체 주성신 중하고 이설 송원하사대 그때의 보봉 광요 주성신이 부처님의 일신력을 받들어 모든 주성신 대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도사 여시 부사이라 광명 변조 의 시방하사 중생 현전 실 견불하니 교화 성숙 무앙수로다. 도사가 이처럼 부사이하여 광명이 시방에 두루 비치사 중생들이 눈앞에서 부처님을 뵈니 교화하여 성숙함이 한량이 없네. 여기서 이제 무앙숙 하는 말은 무량수락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한량 없다 하는 한량 없는 숫자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제 우리 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 위대함은 아무리 우리가 다 알려고 해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사의하답고 밖에 이제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제 부처님의 이제 진리의 가르침은 온 세상에 광명으로 이제 빛이 나고 있습니다. 또 중생들은 낱낱 어떤 가르침의 광명을 받아서 교화되고 또 성숙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중생근 각 차별을 불실요지 무유여 하시니 묘엄 궁전 주성신이 입차 법문 심경렬이로다. 중생들의 이제 근기가 각각 달라도 부처님은 남김없이 다 아시니 묘엄 궁전 주성신이 이 법문에 들어가서 기뻐하였네. 참으로 이제 우리 그 중생들의 이제 근기는 각양각색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다 각자 각자 근기가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도 그 사람의 근기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 많고 많은 중생들과 또 그들의 각각의 이제 다른 근기를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평생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가 그 우리와 부부의 상대의 속성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살면서도 자꾸 또 몰랐던 것이 튀어나오고 몰랐던 것이 튀어나오고 살다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쁜 게 튀어나오면 불화가 생기고 좋은 게 튀어나오면 우리 서방이 저런 면도 있었던가 어떤 그런 것도 나오고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간에도 우리가 그 상대의 어떤 근기를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들의 중생들의 근기를 다 파악하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모든 중생들을 근기를 다 파악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해 놓은 것입니다. 열애무량 급수행에 호지왕석 제불법하사 의상성복 생환희하시니 묘보성신 오차문이로다. 여래가 한량없는 급동안 수행하여 지난날의 모든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며 마음에 늘 받들어 섬기고 기뻐하시니 청정희보 주성신이 이 문을 깨달았네. 호법이라 하는 말은 즉 이제 부처님의 법을 잘 받들어서 보호한다는 그런 이제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게 하는 일 못지않게 이 호법이 아주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 말세가 될수록 정법은 자꾸 이제 쇠락하고 또 세속적인 욕망에 이제 허덕이는 불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식이라는 어떤 소리를 듣는 사람들까지도 정법을 위해서 살지 않고 명예와
어떤 이익을 위해 사는 모습은 참으로 염려가 많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세상인 것입니다. 열이 서기 능재견 재견에 일체 중생 제 공포하고 이항 업히 기 자비하시니 차이 우신 심 오히로다. 열애가 예전에 일체 중생들의 모든 공포심을 능히 다 제거하고 그들에게 늘 자비심을 일으키시니 이것은 이우 청정 주성신이 깨닫고 기뻐하였네. 열애가 이제 중생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체 중생들의 공포심을 이제 제거해 주고 또 따뜻한 어떤 자비심을 베푸는 것은 법을 베푸는 일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때로는 공포감을 느낄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그 공포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물론 내 스스로 해결도 하지만은 그렇게 공포심 있을 때 누가 옆에 다가와 가지고 내 마음을 위로되는 말을 해주고 다독거리 주고 그렇게 이제 같이 아파하고 이래 하는 것 때문에는 그 공포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래께서는 그런 이제 일체 중생들의 공포심을 제거해주고 따뜻한 자비를 이제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살다 보면은 내 이웃에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해서 그분들의 공포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정법을 배운 불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지광대 무유변이라 비여허공 불가량이언을 화목성신사 오열하여 능항열의 지묘해로다. 부처님의 지혜 광대하여 끝이 없어 마치 허공처럼 한량없거늘 화등염한 주성신이 깨닫고 기뻐하여 열애의 묘한 지혜를 능히 잘 배우도다. 화등염한 주성신은 그 이제 부처님의 지혜가 광대하여서 마치 허공과 같이 한량없음을 깨닫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믿음이 있어서 또 기쁨을 느끼게 되면은 저절로 정성을 다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자신의 이제 어떤 그 소신에 따라 갖고 인생관이 이제 정해지고 그 인생관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떤 뭔가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흥미가 있고 또 취미가 있고 어떤 마음이 기쁜 마음이 일어나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공부도 내가 굳건한 어떤 신심이 밑바탕이 돼야만 이런 공부를 해도 내가 그 소화를 잘 할 수가 있는데 굳건한 신심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도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만약에 여기에 붙들매지 못하고 마음은 다른 데로 다니는 것 같으면은 이 공부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은 깊은 신심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열의 색상 등 중생하사 숙이 낙욕 개영견 쾌 하시니 연당 명현 심 능호하여 섭차 방평 생 환희로다. 열의 색상은 중생과 같아서 그 용락을 따라서 다 보게 하시니 연당 명현 주성신이 마음에 깨달아 이 방편을 익히고 기뻐하였네. 열애의 색상은 중생들이 이제 마음에 좋아하는 모습과 같이 현신하였습니다. 열애는 이와 같이
오로지 이제 우리 중생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주성신은 깨닫고 크게 이제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해 놓은 것입니다. 열의 왕수 중복해 하시사대 청정광대 무변제하시니 복덕당광어차문에 관찰요오심 헌경이로다. 열애가 옛날 온갖 복덕의 바다를 닦으사 청정하고 광대하여 끝이 없으시니 성복이강 주성신이 이 문에서 관찰하고 깨달아 마음이 기뻐했네.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고 바라는 바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복덕인 것입니다. 열애는 지난 그 옛날부터 복덕의 바다를 열심히 닦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덕의 바다가 끝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복덕은 우리가 닦아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닦지 않고는 받는 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역시 이제 이것은 연기의 이치와 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중생 우미 제 유중하여 여세 생맹 졸 무도 은을 불이 이 홍 어세 하시니 청정 광신 입 참은이로다. 중생이 어리석어 온갖 세상에서 세간의 생명과 같아 끝내 볼 수 없거늘 부처님이 이익 주시려고 세간에 오시니 정광명신 주성신이 이 문에 들어갔네. 중생들의 이제 삶이란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앞 못 보는 어떤 맹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하는 것은 색깔에 대한 관념이 이제 전혀 없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것 같으면은. 그래서 중생들이 그와 같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은 그 중생들을 얼마나 애석하고 안타깝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깨우쳐 주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눈을 뜨고 뭐 보고 하지만은 깨달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우리들을 눈은 이는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다라고 견하는 것입니다. 열의 자제 무유변이여 여운 보변의 세간하사 내지 현몽 영조복하시니 차시향당 소관견이로다. 열의 자제함이 거지없음이여 구름처럼 세간에 두루하시고 꿈속에도 나타나 조복하시니 이것은 향당장엄 주성신이 본 것일세. 열애는 몸을 나타내는 현신이 자유자재 하십니다. 마치 장마철 구름이 온 세상을 우리가 이제 가득 메우듯이 그렇게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사람들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조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이처럼 이제 열애는 온 세상 천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꿈에까지 현신하신다 하는 어떤 삼라만상의 천지 만물이 열애가 이제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체가 다 부처님 법이고 일체가 다 또 부처님이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삼라만상은 부처님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 하는 그런 이제 말인 것입니다. 중생 시암 여맹고하야 종종 장계 소전부원을 불강 조철 보령기 하시니 여시 보봉 지 소입이로다. 중생의 어리석음이 소경과 같아서 갖가지 장애에 덮이 여건을 부처님이 광명빛을 늘 열어주시니 이것은 보봉광목 주성신이 들어간 바로다.
중생들의 이제 어리석음, 이거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제 비유해 놨습니다. 이 화엄경에는 이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자꾸 거듭거듭 이제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항상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다가 이제 비유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신 것은 35년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비로소 이제 눈을 뜬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미혹한 이제 사람과 깨달은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35년간 앞을 보지 못하다가 어떤 인연으로 해서 어느 순간 앞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해 갖고 35년 살았던 그 세월과 내가 앞을 보는 이 어떤 이건 현상을 봤을 때는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바닥에 자갈 하나, 티끌 하나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처음에 시성 정각했을 때 모든 것 주변에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라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닫기 전에는 그냥 뭐 우리가 보는 일상생활을 보는 어떤 뭐 흥미도 별로 없고 이런 것인데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전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화엄경은 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굉장히 많이 이제 비유를 해서 대입을 해놨는 것입니다.